전북 지역은 지금 말 그대로 태풍 전야입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늘 하루 초긴장 상태에서 대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일은 전북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폭우. 고기잡이에 나서야 할 어선들이 폭우에 빼곡히 정박해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밧줄로 한 번 더 동여맵니다. 태풍이 오면 혹시라도 이제 배 같은 거 다 파손되지 않을까 위험 대비해서 다 그런 걱정이죠. 폭우 옆 포장마차도 트럭에 꽁꽁 묶어놓고 해안가 상인들도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며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태풍이 빨리 와서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고 손님들도 이렇게 막 방금 막 태풍 온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도 없고. 김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아예 임시 휴업을 택한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270곳이 넘는 초중고가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내일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라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 안전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해서 학생 안전 차원에서 오늘 하루 휴업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이 넘칠 우려가 있는 천변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통제를 하고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창고에 보관한 구호 물품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인한 피해가 재현되지 않을까 온종일 긴장 속에 태풍 피해 대비에 힘썼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